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얼굴 사진을 넣은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티셔츠에 김정은 총비서의 웃는 얼굴 모습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고 문구가 적혀 있죠. 생일 파티 같은 친목 행사에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만든 티셔츠라고 하는데요. 지난 25일 시민단체 6곳이 해당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와 이를 판매 중개한 네이버 쿠팡을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 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캐릭터나 문구가 들어간 패러디 티셔츠가 유행이라며 김 총비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국가정보원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보법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체는 상품 판매 중지 권고에 따라 이 티셔츠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